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덥죠? 시카고는요, 좀 선선한데 한국은 너무 덥대요. 어떡해요, 너무 더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신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은요, 새로운 박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8분음표라고 들어보셨어요? 반박자짜리예요. 그래서 빨리 치는 노트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건 한 박자예요. 그죠? 이건 이제 다 알아요. 쉬워요. 그 다음 요건 두 박자. 그리고 세 박자. 그리고 네 박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죠. 5는 없어요. 5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더하기 1.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 두 음표를 같이 둔 다음에 tied 붙임줄로 이어주면은 안 치고 다섯 박자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박자보다 더 빨리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그려요. 오! 생긴 거는 과르노. 4분음표랑 비슷해요. 한 박자짜리. 그런데요, 끝에 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꼬리를 날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빨리 치라는 뜻이고요. 이 음표의 박자는 반박자예요. 그래서 이 음표를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stems down. 우리 옛날에 stems rule 배웠죠? 기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둥을 올라가게 그릴 때는 8분음표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기둥이 내려가게 그릴 때에는 이렇게 그려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꼬리가 달린 얘랑 얘는 같은 노트고요. 그 다음 박자는 반박자랍니다. 사과 하나에 뚝 반을 자르면 생각해보세요. 사과 반쪽이죠? 그리고 사과 반쪽과 또 다른 반쪽이 두 개가 있으면 사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분음표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4분음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8분음표 두 개는 4분음표하고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8분음표가 두 개가 나올 때는요, 꼬리를 따로따로 그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칙칙폭폭 기차처럼요. 그래서 얘네들은 쌍쌍으로 다녀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쿼르노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으면 8분음표 두 개인 거고요, 이 두 노트를 한 박자에 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듬 엑서사이즈, 리듬 연습을 먼저 해볼까요? 자, 악보를 보면 쿼르노시예요. 그리고 C에서 시작하죠?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바디를 보면 오, 에이스 노트, 반박자짜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1, 2, 빨라져요. 그래서 쿼러일 때는요, 1, 2, 3, 4 이렇게 되지만 8분음표가 되면은요, 1, 2, 3, 4, 4. 오, 두 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노래는요, 빠른 음표들이 나와요. 자, 그럼 오늘 새로운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오, 수제나. 오, 이 노래는 너무 신나는 노래예요. 선생님 국민학교 시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렇죠?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자, 국민학교 시절에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자, 먼저 손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악보를 툭 훑어보니까요, 오, 첫 번째 노트 박자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 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왼손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베이스 클랩,
G, O, G예요. 그 다음 step up, up. 그리고 right hand D로 가죠. 그리고 D step up, step down. 뭐 일단은 노트는 이래요. 그 다음에 박자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보를 볼 때는요, 맨 처음 핸드 포지션을 찾고 노트를 대충 쓱 훑은 다음 박자를 계산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박자가 없어요. 두 번째 박자는요, 없고요. 세 번째도 없고, 오, 누가 지금 세 번째 있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마디가 음표가 두개 있지만은요, 꼬리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배웠죠? 반박자 두 개니까 이두 개가 합하여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한 박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자표를 보면 4분의 4박자죠? 그러면은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개가 없죠, 지금? 세 개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세 개는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는 incomplete measure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 박자만 있는데요. 이한 박자를 따라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1, 2, 3, 4, 1. 요렇게 되죠, 리듬이. 그래서 이건 오늘 새로 배우는 리듬입니다. 8분음표예요.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four. One, Step down. Skip. Skip. Step up. Repeat이고요. Step down. Down. Step up. Two. Three. 그리고 또 반박자가 나오죠. One. 그죠? 자, 어때요? 중간에는 step and skip이 있으니까 쉬워요. 근데 또한 번씩 이게 나올 때는 헷갈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손가락으로 시작하고요. 바로 B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리듬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은 멜로디를 몇번 반복하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반복해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맨첫 번째 라인만 잘칠수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start on G and right hand on D. 자, 네 번째 박자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One, two, three, four, on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four. One, two, one, two. Staccato.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그래서요, 이 곡은 굉장히 빨리 가는 곡 중에 하나예요. 신나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는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근데 선생님 집에 지금 지진이 나나 봐요. 잔디 깎으러 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이 평온해요. 자, 그럼 한번 쳐볼까요? 타단. 악보를 보세요. 선생님 맨 먼저 뭘 하라 그랬죠? Fine hand position. 먼저 손가락 번호를 보고 손의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노트는 베이스 클랩 on G고요. 손가락 번호 3번으로 치세요. 그죠? 그리고 같은 노시고 그 다음은 오른손 right hand on C. middle C에서 스텝업 있죠? 그리고 쑥 훑어보니까 그 다음은 C인데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치는 C죠? 왜? 베이스 클랩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 F로 가요. Right hand으로. 그리고 또 E, F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노트는 쭉 보니까 같은 C인데 오른손으로 쳤다 왼손으로 쳤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마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노트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리듬! 리듬을 체크해야 되죠? 다 쿼러고 헤프노시고 여긴 두 박자고 그 다음 여기가 우리가 오늘 배운 8분음표예요. 두 노트가 모여서 한 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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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런 리듬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다른 데도 있죠. 어디에요? 맨 마지막 마디 F에 두 박자가 있고 1, 2 그리고 1, 1 아시겠죠? 두 노트가 모여서 한 박자를 이루는 거니까 하나씩은 반박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악보를 보면서 같이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on G and on C. 오! 그리고 이 곡도 참 못 갖춘 말이에요. Time signature. 박자표가 3, 4. 4분의 3 박자인데요. 첫 번째 마디를 보니까 세 마디가 아니고 한 박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뒤에 나오겠네. 그럼 우리는 1, 2, 3에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요. Ready? 1, 2, 3, 1, 2, 3, 1, 2, 그리고 반박자 1, 2, 3, 1, 2, 3, 1, 2, 3, 1, 그 다음 left hand, right hand, step up, 2, 3, 1, 2, 그리고 왼손 1, 1,
One, two. 아, 선생님이요. 너무 힘들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려니까요.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자, 지금 쭉 보니까 매번 3마다 이렇게요. 계속 A수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8분음표가 1, 2, 3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박자를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박자의 움직임을 느끼기가 쉬워서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빨리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보기가 힘들지만은요, 리듬은 빨리 치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노래는요, 곳에요. 꽃이 피어 있고 이쁜 집이 지어 있는 느낌이요. 바로 이 곡의 제목이 Home on the Range, 초원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최대한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요, 연습할 부분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뭐 배웠죠? 새로운 거 8분음표로 배웠어요. 반박자짜리 이 에이스 노트는요, 꼬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stem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얼른 보기에는요, 4분음표 한 박자짜리랑 비슷하지만은요, 거기에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연습량이 너무 많나요? 그래도 곡은 너무 재밌죠? 자, 날 더운데 집에서 시원하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충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